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독일 자동차에 관한 소식입니다. 세계 2위의 폭스바겐의 굴욕일까요? 본국에서는 87년 만에 폐쇄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세계 제2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로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하고 유가도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가는 건 바로 주식이라고 합니다.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조차도 주택 비용에 불만이 사상 최고치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70만 명 이상의 시위자들이 나서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루빨리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일본을 갈 때 한국의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응급실의 문제 때문에 의사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봉 4억을 내걸고 있어도 구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양심 고백을 한 주유소 사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원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심 있는 사장님이시네, 진짜 대단함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새로운 인증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불편에 짜증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함께 짚어봅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4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만물은 각각의 쓰임이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들은 인간으로서 또 우리의 지난날에 열심히 살아온 과거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도 쓰임새가 있는 하루와 또 24시간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좀 거창한 얘기를 제가 드리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낙심하시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생은 업 다운이라는 것이 있고 바이오리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는 더욱더 방긋 웃으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독일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일본 자동차보다 독일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뭐 볼보, 폭스바겐, 아우디, 벤츠, BMW. 그렇죠? 그런데 이 독일 자동차 하면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하기에는 단단한 자동차, 그리고 럭셔리 자동차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역사가 또 바뀌는 걸까요? 무너지고 있는 독일 자동차, 세계 제2위의 폭스바겐이 굴욕을 갖게 된다라는 분위기입니다. 87년 만에 본국의 공장을 폐쇄할 그런 분위기 소식부터 짚어봅니다. 자동차의 명가라고 하는 독일의 자존심이 구겨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국민차로 알려진 폭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써 자국 내에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폭스바겐은 도요타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자동차 브랜드 메이커입니다. 많게는 2만 명까지 감원할 수 있는 이 공장 폐쇄 소식에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리버 블룸의 폭스바겐 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는 2일 노사협의회에서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독일의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가 이날 보도를 한 겁니다. 경영진은 최소한 완성차의 공장과 부품 공장을 한 곳씩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은 독일 볼브스 브루크, 브라운슈바이크, 찰스 기터 등 6곳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전기차 수요 부진과 중국 업체들의 가격 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의 이번 발표는 정치권도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주말
지방선거에서 극우 정당이 득세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이 올라프 숄츠 총리의 연정에 불안을 더하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블룸버그는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을 포함한 유럽의 자동차의 제조사들은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의 청라 전기차 사고 현장에서의 이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수입차 가운데 이 벤츠의 이 배터리 이 과정에 문제가 지금 되면서 한국에서는 이 벤츠 자동차의 중고차마저도 분위기가 그냥 줘도 안 가져라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실 여러 나라들의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BYD 등 중국의 현지 전기차 기업이 중국의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폭스바겐의 실적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이게 독일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의 50% 이상이 전기차 시내버스가 중국산이죠. 예.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소식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의 우려가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갑자기 급락을 했고요. 유가도 4%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9월 첫 거래일인 3일, 이제 연휴가 끝난 다음에 3일, 뉴욕의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고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겁니다. 엔비디아는 전장에 비해서 무려 9.53% 떨어지는 등 반도체 주들이 급락을 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의 경기가, 자, 이 부분이죠. 미국의 지금 현재 가장 경기의 흐름에 민감하고 등락에 대해서 경제의 지표들이 들쑥날쑥하는 것은 제조업 분야입니다. 5개월 연속해서 위축 국면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화 정책과 선거의 불확실성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쪽의 당과 누가 후보가 지금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분위기가 없다라는 거죠. 비등비등하다. 쉽게 말하면 속된 말로. 그러한 선거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 의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 여파라는 겁니다. 제조업의 지표 약세에 경기 하강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지난 8월 초에도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죠. 저도 전해드렸고요. 7월에 제조업의 PMI가 여전히 약세였고 여기에다가 실업률마저도 4.3%까지 치솟자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주식이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은 오는 6일 발표될 고용보고서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죠. 이게 원달러 환율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고서죠. 7월의 고용지표가 통계적인 특이사항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이 더 심각한 경기 둔화기에 접어들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날이 하나가 있죠. 17일부터 18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날이죠. 금리가 인하될 경우 장기간 침체 상태인 제조업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FOMC의 17일부터 18일 사이에 금리 인하 0.25%가 될 것인가 0.5%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 이후가 또 많이 달라지겠죠. 미국 사람들은 부자가 많습니다.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구가 또 많아서인지는 몰라도 미국 사람들은 부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식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것은 즉 부자가 될 수 있는 데는 상승 곡선을 그려온 자국 주식시장 덕분이었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일 보도를 했는데요. 지난달 자산시장 폭락을 가져온 일명 블랙 먼데이 이후에 미국 증시에서는 매수세가 지속이 됐는데 이것은 주식이 꾸준히 상승했다는 경험을 학습한 미국인들의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미국의 금융서비스 업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최소 100만 달러 상당의 401K 미국 형 퇴직연금이죠. 401K의 계좌 수는 약 49만 7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1년 전 대비 31% 증가한 것이고 또 역대 최고 많은 계좌 어카운트의 숫자라고 합니다. 401K의 적립금의 상당수는 미국 주식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오르며 자, 이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401K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돈들의 상당수는 미국 주식에 투자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은퇴 자산이 덩달아 늘어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급등하는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인의 순자산을 급격히 높이는 데 도움을 줬고 많은 백만장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유수한 미국의 기업 종목으로서 구성이 된 S&P 500은 그 지수가 올해 무려 36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연중 상승폭은 19%나 이른다는 겁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올 들어서 20% 올랐고요.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그리자 가계 주식 직접 투자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금융자산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2%나 되면서 이것을 데이터로 집계한 1952년 이후에 가장 큰 비중이라는 겁니다.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미국의 증시가 상승 랠리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즉 앞으로도 주식에 있어서 민감한 상승 곡선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암시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연금 플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에 투자를 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은퇴 자산이 덩달아 늘어나는 그러한 순환 구조로 효과가 더 이어지고 있다. 이 내용이겠네요. 좀 말이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식에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미국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할까요? 대부분은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 동유럽, 서유럽 쪽의 몇몇 나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잘 사는 선진국의 사람들은 현재 주택의 비용의 불만이 역대 사상 최고치로 높다고 합니다. 잘 사는 선진국의 전반에서 주택의 비용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즈가 3일 보도를 했는데요. 시장조사 업체 갤럽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국민 3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30에서 49세 응답자 가운데 56%가 주택가격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연령대별로 최대 비중으로서는 30대 미만 55%, 50대 이상 44%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주택을 구매하는 데 의사가 있는 초기 단계에 있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 미국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0%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불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반대로 너무 집값들이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불만을 내비친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서 식료품비와 기름값이 올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임대료, 렌트비까지 급등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택 공급의 부족은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주택가격이 크게 뛴 이유로 꼽히고 있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주택 공급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일부 국가에서는 올해 들어서 주택에 대한 불만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은 2023년 42%에서 2024년에는 46%로 확대가 됐고요. 2012년과 비교를 하면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관광객이 차고도 넘쳐서 5천만 명 이상이 오고 있다는 스페인. 이 스페인에서는 올해 62%가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이 불만이 높아진 공통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즉, 주택을 새로 짓지는 못하고 있는 주택이 이자가 높아지면서 주택가격이 엄청나게 뛰어가고 있는 데에 대한 불만. OECD 사회정책부서의 경제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건설이 충분하지 않다며 개발업체들이 부유한 가구를 공급 타켓으로 삼으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주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7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나서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최후 통첩, 즉 휴전 협상에 나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만약에 니네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에서 발 빼겠다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나몰랑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가자지구에서 인질 6명이 죽음으로 발견되며 이스라엘에서 휴전을 촉구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일어났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협상 쟁점인 가자지구와 이집트 사이의 국경지대 필라델피 회랑 주둔 포기 때에는 전 세계의 압력 탓에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며 협상 조건 변경을 거부를 한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 협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영국이 국제인도법 위반을 우려하며 특정 무기 수출 허가를 중단하는 등 국제적인 압력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계속해서 입장을 고수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일 미국의 CNN에 따르면 주최 쪽은 이스라엘 인구의 7%에 해당하는 최소 70만 명이 인재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시위대에 나섰다고 추산을 했는데 네타냐후 총리는 그럼에도 협상 상대방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기존 조건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협상 타결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냐라는 언론들의 질문을 받고 No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는 다만 이번 주말까지 최종 협상안이 제시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가까워는 지고 있습니다. 라며 긍정적인 답을 하기는 했는데 영국의 BBC 방송 Times of Israel과 CNN 등을 보면 전날에 이어서 2일에도 테라비브, 예루살렘, 카에사레아 등 이스라엘 전역에서 네타냐후 정부에 항의를 하고 인질 협상을 촉구하는 수십만 명의 규모가 시위로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죽어서 돌아온 인질 6명을 상징하는 빈 관을 들고 예루살렘 총리 관저를 향해서 행진을 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낮은 파업에 참여는 가자지구의 전쟁 종식의 방법에 대해서 이스라엘인들이 분열되어 있음을 드러낸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스라엘의 총리는 미국 말을 무시하고 전혀 안 듣죠. 베째라,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갈란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서 강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죠. 한동안 중국의 제조업 공장을 만드는 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필요한 일이라는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가 가장 이유였죠. 그런데 현재는 하루빨리 중국을 떠나려고 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이유를
들춰보고 우리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회사 기업들이 탈중국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3일 삼성전자 중국 판매 법인의 구조조정 소식이 알려지기 앞서서 자동차, 철강, 유통 등의 분야에서 한국 주요 기업들은 중국 내의 공장을 매각하고 사업을 정리하면서 잇따라 중국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는 중국에서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판매량이 급감을 하자 잇따라 공장 매각에 나섰고요. 한때의 현대차는 중국에서 베이징 세 곳, 장저우 한 곳, 충칭의 한 곳 등 총 다섯 개의 공장을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2021년 베이징의 1공장, 2023년 충칭 공장을 매각했고 올해 안에 창저우 공장도 매각할 방침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의 운영 악화로 현대차와 기아의 차량용 강판을 공급하던 현재 제철은 현대 스틸 베이징에 이어서 충칭 공장의 매각 절차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 역시 중국의 창주그룹과의 합작법인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중국 사업 정리에 나섰고요. 자, 그러면 자동차 다음에 다른 데도 알아보죠. LG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광저우에 위치한 LG 디스플레이 LCD 공장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가 LCD의 경쟁이 중국하고 이제 안 됩니다. 왜? 너무 중국산 제품이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좋아졌고 최근에 우성 협상의 대상자로 중국 가전업체인 TCL의 자회사인 차이나 스타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앞서서 2020년 중국의 수저우 공장을 매각하고 2022년 LCD 사업을 완전히 접은 데 이어서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이 팔리면 한국 기업이 운영하는 중국의 LCD 공장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많이 들으셨죠? 사드. 이 사태 이후에 중국 정부로부터 사실상의 보복을 당했던 롯데는 최근에 롯데백화점 청두점을 매각을 완료하고 중국 사업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중국 사업에 나선 1994년 이후에 30년 만에 완전히 중국에서 손을 떼는 셈입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화장품 업체들도 아모레 퍼스픽, LG생활건강이 오프라인 매장을 대부분 철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전하며 탈출 러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사업이 부진해서입니다. 중국 업체의 성장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구매 선호도가 감소하고 있고 애국 소비, 중국 입장에서 애국 소비, 고차오라고 합니다. 고차오. 현상으로 인한 국산 제품의 선호 등이 표면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죠.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한 10년 전에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2024년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흐르고 있다라고 짚을 수밖에 없네요. 결국은 이 빠져나가는 업체들이 대부분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인도 시장으로 나가고 있죠. 일본을 갈 때 한국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미리 받게 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굉장히 편한 시스템인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자국에 도착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국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미리 하는 사전입국심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교도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의 입국심사관을 한국공항 등에 파견해서 일본의 입국 서류와 지문, 사진 등으로 입국심사를 하고 방문객이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쳐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도착 후에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해서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며 내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우호 정책의 하나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6일에서부터 7일 방한을 하면서 한국을 방한하죠.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의 제도 도입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여객객에 대해서도 한국 심사관이 일본 공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서 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출입국 심사관을 상대국의 공항에 파견을 해서 한시적으로 사전 입국제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전 입국제를 도입하려는 것, 이유는 왜 그럴까요? 뭐 하나죠. 외국인 방문객의 급증 때문에 일본 공항의 입국 수속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자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사상 최대인 3,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엔화 현상에 아직은 잠잠함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응급실 사태가 굉장히 큽니다. 연일 모든 매체, 미디어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응급실의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의사들의 피로 누적, 그리고 번아웃이 온 상황에서 연봉을 4억을 내걸면서 좀 오세요라고 해도 구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인력 부족으로서 전국에서 응급실 파행 운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 근무할 의사를 구하기 위한 구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병원, 응급실 간 벌어지고 있는 인력 이동 등으로 인해서 일부 병원은 응급실 의사를 구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연봉 4억 원을 내걸고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고요.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날 계약직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을 긴급 채용하는 재공고를 내고 오는 13일까지 원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연봉은 4억 원이며 계약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올해 들어서 구인난에 빠지며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게재한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7월서부터는 아예 채용 공고문에 연봉을 4억 원으로 못 박으며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당시의 공고는 이달 초에 마감이 됐으나 재공고가 올라온 점으로 미뤄서 사실상 충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4억 원을 내걸고 있어도 오질 않는 거죠, 사람들이. 지역 의료기관의 상황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는 병원으로 이직하는 의사들도 잇따르면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을 떠난 5명 중에 2명은 서울의 대형 병원에 이직했거나 준비 중이고 나머지 3명은 그냥 푹 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만이 지금 많죠. 대형 병원들의 지금 교수 의사들도 대부분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게 너무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군가요? 우리입니다. 물론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될 수 있습니다. 왜? 다 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해결을 기대하는 마음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있을 텐데요. 기대해 봅니다. 양심 고백을 한 주유소 사장이 있습니다. 화제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유소 사장의 이른바 양심 고백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단골이 되고 싶은 주유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일 전북 정읍의 한 주유소를 찾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찾은 주유소는 운전자가 필요한 양의 기름만큼 직접 결제하고 주유하는 셀프 주유소입니다. 한국은 거의 주유소에 10개면 8개가 요즘에 셀프 주유소죠. 셀프 주유소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기름값은 조금 저렴하게 두겠다. 뭐 이런 이유죠. 이 셀프 주유소에는 일회용 장갑이 꼭 있고요. 정전기 방제를 꼭 해라라고 해서 문지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유를 하기 전에 결제를 하려던 A씨는 터치스크린 아래에 붙은 한 장의 A4 용지를 발견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용지에는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될 예정이니까 최소한으로 주유하시기 바랍니다 라며 운전자들에게 기름을 많이 넣지 말라는 당부의 글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주유소 사장이 이러한 얘기를 하면 상당히 황당하죠. 상황을 종합하면 기름값의 변동을 잘 알고 있던 주유소 사장님이
운전자들에게 오늘 말고 내일 기름을 넣으라는 조언을 남긴 겁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주 양심 있는 사장님이시네. 아 진짜 대단하네. 사업 제대로 할 줄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고 단골이 참 늘겠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전주 직주라고 하죠. 지난주보다 17.2원이 하락을 했고요. 리터당입니다. 그래서 1732원 정도가 되고요.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1.5원이 내린 1637.6원으로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모두 휘발유입니다. 기준이. 여러분들 공항 검색대 통과하시다 보면 긴장 반 짜증 반입니다. 미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올 때 같은 경우에는 공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내 소지품을 바스켓에 놓고 신발을 벗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 TSA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발을 벗고 엑스레이 투기를 통과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또 나와서 조금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면 또 개인적으로 체크를 받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이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핸드폰 꺼내고 여권 꺼내고 또 항공권 꺼내고 갖고 있는 뭐 노트북 뭐 또 태블릿 PC 뺍니다. 물론 어떤 공항은 안 빼는 공항도 요즘에 있습니다. 이러한 짜증이 나고 있는 가운데 인증 방법이 요즘에 영상에서 아주 유행을 하면서 짜증 반 아니면 이거 대단한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외신에 따르면 40만 조회수를 기록한 틱톡 영상 속에 새로운 영상의 인증 방법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해당 영상에는 기내 반입 수화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짐을 두는 트레이를 나만의 방식으로 꾸며서 사진을 남기는 모습이 담긴 겁니다. 트레이 뭐 신발도 벗고 또 벨트 벗고 자켓 벗고 노트북 빼놓고 이 트레이를 이렇게 정리합니다라는 영상이 유행이라는 겁니다.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빼꾸 가방 꾸미기 등 개성을 담은 꾸미기에 열중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뜯고 트레이 꾸미기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런 신조어 요새 모르면 여러분들 꼰대 되십니다. 뜯고 뭐라고요? 트레이 꾸미기, 네, 백구 가방 꾸미기,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어디 일본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련 게시물이 틱톡 내에 1640만 개 이상이 업로드 되는 등 새로운 여행 인증샷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다만 짐을 풀어서 트레이를 꾸며야 하기에 다른 승객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감성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트레이 속에서 짐을 이리저리 옮겨가며 배치하는 과정에서 보안 검색대의 줄이 더욱 길어지고 있다라는 불만도 만만치 않고요.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네요. 마음이. 미국의 교통안전국 TSA 관계자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여행을 기념하는 사진을 찍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신분증, 여권 등 가벼운 물건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참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행 중에 이런 사람을 앞에서 본다 그러면 신기하면서도 두 번째 본다 그러면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오늘도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쓰임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눈썹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